다음에 대리 한번 가볼게요. 자, 대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삼면관계라는 것이 있죠. 자, 갑이 대리권을 준다. 그럼 대리권이 주게 되면 이제 대리권 뭐요? 발생, 범위, 뭐 소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가서 병하고 뭐 하죠? 계약하죠? 그럼 무슨 행위하죠? 대리 행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현명에서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 본인 이름 표시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이게 삼면관계입니다. 대리권, 그 다음 뭐예요? 대리행위, 그 다음 뭐예요? 효과. 이 중에서 가장 꼭 필수 알아둘 것은 뭐냐면, 현명은 당연한 거죠. 뭐 하는 거? 이게 본인, 뭐 하는 것?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을 뭐 한다? 표시. 그 표시가 나타날 현자, 이름명에서 뭐다? 현명. 효과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을은 117조.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분류,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행위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누구 기준? 응? 갑이 아니고, 을 기준 판단. 그래서 이거는 116조인데 방금 전에 사기하면서 했었어요. 뭐 사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아까 빨간 피하고 무슨 피? 그래서 삼면관계는 양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양이 많은데, 그다음에 삼면관계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는 양이 적어. 그래서 가서 복대리 좀 공부하시면 한 문제 쉽게 맞출 수가 있죠. 복대리 할 때는 대리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고요? 본인이 있고, 밑에 뭐가 나와요? 복대리 나오죠? 그 나올 때만 제가 맨날 누구 얘기해? 이게 변호사, 변호사, 자,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간다고 그랬지, 법원. 그러니까, 최초의 변호사도 법원 가고, 이 사람도 법원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복대리는 이 사람이 선임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대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법원 가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대리 행위. 누구 이름으로? 현명.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요것만 조심하라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요게 복임행위다.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연습하란 말이야.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대리행위와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다르다. 복임행위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과 대리행위, 현명해서 한다. 개념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기초를 자꾸 까먹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짜증난단 말이야. 9월달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오지. 무슨 대리요? 대리권이 없을 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 무슨 대리? 이걸 하겠다.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대리권 없어. 근데 가서 뭐 했다는 거야? 행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효력을 굳이 확정무효로 하지 말고, 확정무효로 하지 말고, 일반 상태에 놓자. 뭐가 없지만, 대리권 없이 했지만, 굳이 확정무효로 하지 말고, 뭐야? 불확정무효 상태에 있다가, 누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갑이 선택, 갑이 방방 떠서, 예? 뭘 하게 되면, 초인을 하게 되면 1번이 4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때서 갑이 뭐야? 초인을
거절해서 입원으로 가든지 누가 방방 뜬다. 그게 무슨 대리? 협의의 묵건대리. 근데 이게 있고 또 무슨 대리가 있어요? 표현 대리는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갑이 취인을 뭐하면? 취인을 뭐하면? 갑이 취인해지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무슨 상태지? 지금 1번 상태지? 그죠? 이때 갑이 뭐 해주면? 취인해지면 넘어가겠는데 얘가 만약에 취인을 뭐하면? 거절하면 이제 누가 방방 떠? 야야 아니다 아니다 말이 되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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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야. 응? 그게 무슨 대리? 병이 방방방 떠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뭐다? 표현 대리. 그러니까 묵건 대리는 여기 본인이 방방방방 뜨는 게 뭐고? 표현 묵건 대리고 얘가 취인을 해주면 좋은데 취인을 뭐하면? 그때 아마 얘가 방방 뜰 거야. 네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게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래서 이거 통해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하고 이걸 묶어서 그냥 한 문제. 예? 한 문제 이거 두 문제 내든지 아니면 두 문제 내고 이걸 묶어서 한 문제 내든지 두 개 내지 몇 개? 한 세 개 정도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협의 묶건 내리는 반드시 나오니까 필수야. 조문 얘기. 무슨 얘기? 맨날 있잖아. 최상철 333 표현 대리 있잖아. 예? 그 스토리 한번 쫙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 풀어봅시다. 47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 3번. 이것저것 몇 가지 섞어낸 겁니다. 대리의 선명관계. 자, 3번에 1번. 대리인으로서 대리 행한 데는 대리는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왜 미피피가 대리인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미피피한테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아니, 왜 미피피가 대리인 될 수 있냐 말이야. 혹시 미피피한테 혹시 뭐 불이익은 없을까? 응? 불이익 아무것도? 왜 없을까? 본인 갑이 굳이 능력 떨어지는 자리를 갖다 뭐로 선임했어요? 선임했죠. 그럼 능력이 없어. 그럼 병하고 계약할 때 현명해서 할 거 아니야. 미피피도 뭐한다? 현명해야 돼. 나 누구누구의 대리인 을입니다. 말하든지 쓰든지. 그럼 현명하면 효과가 어디로 가? 본인 갑한테 가는 것이지 미피피한테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 그 모든 불이익은 다 누가?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 미피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갑이 지가 무능력자를 선임해서 계약을 유독해놓고 그 미피피 행위 능력을 문제 삼아서 취소할 수가 없고 미피피도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을 하면 효과가 갑한테 갔으니 그 계약에 대해서 뭐야 취소할 수가 없고 미피피의 법대도 아무 관계 없지. 그 들어와서 현명한 그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누구 보호하자? 상대방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단 정신줄은 있어야 돼. 그거 읽으면서요. 아 이게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면 틀려. 뭘 쓰긴 쓰지 마. 의사능력은 뭐예요? 행위능력 뭐 하셔야 돼요? 맨날 아이 그 맨날 그때 그게 뭐더라 자꾸 하지 마시고 이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와서 이상한 건 뭐 자꾸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기본 개념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있는 게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그러니까
의사 능력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연스럽게 여기 뭐예요 지금? 자기 능력쟁. 17세. 무슨 자예요?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야?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보다 무능력자예요. 두 번째, 권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전, 현상 유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뭐요? 계량 행위를,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보전, 이용, 계량. 오른쪽에다 이걸 관리 행위라 해요. 무슨 행위? 처분 행위는 안 돼. 뭐 안 된다고요? 보전, 이용, 계량.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 행위는, 거기 특히 이용 계량은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그랬지. 본인 이익 분리과는 관계가 없어. 성질을 변질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6페이지에 문제 2번 있죠. 여기 본인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 수여했는데 대리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 있어요. 2번 예금을 뭐요? 성질이 변경됐죠. 대박이 났어요. 허용됩니까? 쪽박이 났습니다. 대박 쪽박 관계없단 말이야. 성질을 변질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은 있는 그대로야. 기한이 도래한 거 채무 뭐예요? 변제. 미등기 부동산 등기 소멸시효 중단 물건 수리 관계없습니다. 자 우측 3번에 다시 가서 이제 3번 갑니다. 3번에 3번 복수가 뭐죠? 단수의 반대말이 복수겠죠? 복수의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 있네? 법률 규정 수권행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 대리한다. 다 보세요. 복수라고 딱 해놓고서 뭐야? 공동가니까 또 그럴듯하잖아. 아니죠. 본인한테 대리인이 수인 있을 때 예? 각자가 본인을 뭐한다? 대리한다. 다만 법률 규정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을 자꾸 읽으면 각자 대리가 원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대리가 원치? 3번 조심하세요. 3번이 틀렸고요. 네 번째,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경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 표준 결정. 다섯 번째,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3명관계하고 마지막에 복대리 하나 톡 집어넣고서 문제 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49페이지 갑니다. 문제 6번. 자,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다. 뭔 소리야 또? 법정 대리가 복임 행위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입니다. 법대가 선임했든 임의 대리가 선임했든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선임된 복대리인이 다시 또 복복대리를 선임하려면 임의 대리이니까 함부로 선임할 수가 없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뭐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든 임의 대리가 선임했든 선임된 복대리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두 번째,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자, 등기 신청 행위는 공법 행위다, 사법 행위다? 응? 공법 행위죠? 공법 행위. 이건 이번 생각하면서 누가 기억나? 말이야. 법무사는 뭐야? 양쪽을 뭐 하는 거야? 쌍방 대리해. 본인도 허락, 이쪽 다 허락했으니까 이해충돌이
없다. 세 번째,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이 대리인 경우는 대리 입찰은 뭐다? 무효. 이해 충돌이 있죠.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해 충돌이 없으면 본인 허락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아셨습니까? 자, 네 번째,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을 매매 계약 체결하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자, 위임장 제시했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갑이 대리권 을에게 준다고 했죠. 근데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 쓰지 않고 그냥 지 이름만 적어도 현명한 건 똑같잖아 지금.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라는 것을 뭐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해당하니까 효과가 어디로 간다? 본인 갑한테 간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 이행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포괄적 대리권 하러 묶으시고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은 없다. 앞에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했으니까 넓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다? 연기해줄 권한? 있다. 5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대리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 그럼 계약 체결 권한 수여받았습니까? 또 한번 왼쪽 써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 그 밑에다가 임무 완수. 뭐 했다고요? 그러면 끝난 거지. 임무가 완수된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다투는 것은 관할 바가 아니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받아서 계약을 했으면 자기 대리권 다 행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채무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누구끼리 문제야? 본인하고 상대방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권? 해제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대리권 가지고 대리 행위 해서 다 끝났으면 뭐 한 거야? 자,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끝난 거지. 그 뒤에 해제권 가지고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제권은 처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볼 때 대리권, 해제권 없다라고 무조건 때리셔야 돼요. 대리권 나왔는데 그 뒤 해제권 나오지? 그럼 무조건 있다면 안 돼. 대리권 관련돼서 해제권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없다로 결정하세요. 그게 판례 서두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반복된 문장. 쌍방 대리.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받은 때 대리권은 뭐하죠? 이때 제가 나오는 게 뭐죠? 칠성파 짝퉁 새로운 게 생겼다고 그랬지. 사성파 대리인 된 이후 사망, 대리인 된 이후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후 파산, 사성파 하면서 이때 뭐가 딱 떠올라야 돼. 그렇죠.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라는 거. 3번 맞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대리인이 매도인 배임에 뭐했다?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이 이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행위하자는 누구 기준 판단합니까? 대리인 판단하죠. 따라서
본인 설령 뭐 했다 할지라도 103조 무효가 되죠. A, B한테 팔았다. 첫 번째 매매. 근데 A가 을한테 팔았어요. 대리인. 대리인은 뭐 했는데? 적극 가담했는데 갑은 아무것도 몰라요. 선이야, 본인은. 그러면 이 계약의 하자 판단은? 하자 판단, 하자 기준되는 자는?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대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뭐가 된다? 본인 설령 뭐라 할지라도 이 계약의 하자 유무는 누구? 대리인 판단한단 말이에요. 누가 아니다? 본인 아니죠. 그 읽는 순간 아니다 이다 하는 얘기야.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을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갑은 병의 물건에 대해서 하자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이 병한테 을이 지시를 합니다. 빨리 가서 계약하라. 늦지 말고. 자, 병의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을한테 전화해서 야단칩니다. 뭘 꾸미거리냐? 빨리 가서 계약하라고. 늦지 말고. 그래서 을이 뭡니까? 불량케 가서 뭡니까? 가서 계약을 했어. 을은 아무것도 몰라. 뭐라고요? 이건 누가 지시했어? 갑이 지시해서 계약한 거 아니야? 갑은 뭐하고 있고? 을은? 그러면 여기 물건 하자가 있겠지. 예? 그래서 물건 하자에 대해서 본인은 이미 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면 이 알고 있어. 나귀는 이 병한테 뭐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누구 지시? 여기 본인 지시가 중요해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누구 지시? 본인 지시에 가서 계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는 몰라. 그냥 불안해서 계약한 것 뿐이고 본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할 때 본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세요. 넘기셔가지고 52페이지 갑니다. 10번. 갑에 이미 대리인 을이 갑에 뭐 받아서? 승낙받았어. 병을 복대로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 더 얹혀놨네 그냥. 그죠? 누가 있고요? 갑, 을, 병이네.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대리인이죠? 병이 무슨 대리? 자, 대리인 대리행에서 선임된 복대리인 맞아요? 대리인의 대리행에서 선임된 복대리인 안 되지. 무슨 행위? 자, 일단 복대리 복자 붙였죠? 그럼 복대리인이 뭐가 된 다음에 복대리인 이후에 응? 이 사람 자체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받거나 파산한 경우 대리권 뭐한다? 소멸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대리인 대리권이 있죠? 자, 그러면 대리인이 된 이후에 이 대리인이 뭐하면? 똑같아요. 이후에 이 사람 뭐하면? 사망하면 이 사람 대리권 병 소멸하겠지. 또 뭐 받거나 성년 후견 개시 받으면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지. 또 파산하게 되면 병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지. 이건
목권 소멸로 인해서 자아권 소멸하는 거야. 그다음에 본인 사망 소멸해야 돼. 이 사람 소멸하겠지. 이것도 뭐 돼요? 아니, 그다음에 없어. 조문상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10번에 3번에 갑에 뭐가 나왔어?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돼. 파산이 두 개 나왔으면 둘째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가서 눈치가 빨라야 돼. 몰라도 딱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리하게 뭐야? 만들어놔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서 같은 지문이 뭐가 되면 반복되면 둘 중 하나가 뭐다? 정답 확률이 높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딱 하나밖에 없네. 뭐? 본인은 사망 하나뿐. 자, 다섯 번째는 갑의 을에 대한 수권 행위를 뭐 했다? 철회하면 이 사람 대리권 없어지죠? 그럼 당연히 대리권도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한정 후견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답 11번.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대리 행위 효력이 의사 흠결로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사실 의무는 본인 갑 표준으로 결정한다. 읽으실 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꾸 붙여 쓰는 연습하셔야 돼. 그럼 1번이 옳지 않은 것이 확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딱 쓰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문제로 탁 넘어가야 되는데 1번이 정답일까 또 의심 갖고 또 어떻게 돼요? 또 밑에 탁 읽어봐. 그리고 또 마음 변해가지고 또 저쪽에 다른 것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경우가 네다섯 개는 있을 거야. 예? 딱 보고 시험 실제 연습하시라고요. 확신 있으면 다 밑에 읽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그 연습해놔야 돼. 자꾸 밑에 그 있는 연습하게 되면 쓸데없이 자꾸 뭐 연습해놔고 나중에 시간 모자라. 다음 2번 볼게요.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되겠죠.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죠. 그 계약은 을을 위한 것을 보는 것이 뭐다? 원칙. 거기 추정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병과 체결한 계약 효력은 가볍게 생기죠? 이게 뭐죠? BPP 대리인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 을이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파산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파산했다는 것은 뭐야? 사성파해서 대리권이 소멸했잖아. 근데 가서 계약을 했네. 그러면 끝에 병이 뭐라면? 선의 및 무과실이면 응? 가볍게 계약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표현대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제목이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파산하는 순간 대리권이 소멸하죠.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가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대리권이 있다고 선의 앤드 무과실이면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129조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 다섯 번째,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병이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갑이 뭐하면? 취하면 매매 효력은 누가 그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그럼 철회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먼저 뭐하면? 취하면 갑에게 생기죠? 그럼 11번은 대리에 무슨 관계하고? 삼면 관계하고 협의에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를 다 섞어서 낸 거예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시몬의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명 중 옳은 것. 1.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유효한 대리인이가 아니다. 문제 읽으면 뭐야? 횡령했다는 거야. 그냥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아, 대금을 횡령했구나. 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뭐라고요? 근데 대리권 남용이 하더라도 일단은 현명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뭐하다? 유효한 것으로 봐. 다만 그 실질을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다면. 그래서 1번은 횡령할 생각 그거 가지고는 유효한 대리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 표시 현명하지 않고 계약을 뭐했다? 체결했을 때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해서 을에게 이익을 뭐하면? 청구해오면 을은 자신의 내시 무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병이 뭐예요? 알 수 있었다면 갑병간의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사자가 뭐예요? 갑임을 병이 뭐예요? 알 수 있었다면 갑병 계약은 당연히 뭐예요? 성립하죠. 뭐 하지 않았어도. 응? 그러니까 앞에 뭐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3번. 만약 현명하지 않았지만 주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뭐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다. 자, 네 번째,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또는 갑의 인장만 날인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마치 모인 것처럼 본인을 찾는 경우도 있죠? 이건 유한 대리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 을이 병을 기망했어. 대리인 기망이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죠? 갑이 선이라면 병은 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자, 대리인 사기. 제3자 사기 아니죠? 따라서 무조건 뭐한다? 취소. 다음 54페이지 갑니다. 자, 13번 문제. 기업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행위 할 수 있다? 계량, 보존, 무제한이고요. 이용 계량은 일정한 제한. 맞는 지문. 니은 임의 대리는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 뭐 할 수 없다? 선임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대긋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으며, 거기서 벌써 틀렸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죠. 법정대리는 법인의 허가를 맡으라는 말은 없어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죠. 책임이 원칙이 전적인 무슨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고,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 책임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리을 임의대리의 종료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것까지 좋은데 임의 대리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뭐 된다? 원인된 법률관계란 말 나왔네. 자, 원인된 법률관계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갑이 고용을 합니다. 고용인데 을을 갖다가 만약에 영업사원으로 고용했어요. 자, 영업사원은 대리권이 붙어야 안 붙어요? 응?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으면 영업사원 아니지. 네. 수권에 있는 거죠. 네. 자, 갑이 고용을 했어요. 을을 청소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청소는 숙권행위가 대리권 붙는 게 아니죠. 갑이 사무처리 위임을 부탁했어요. 중개업자한테. 자, 중개업자는 집 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집 팔아다 부탁했어. 중개업자는 집 팔 대리권이 있다 없다? 갑이 중개업자한테 집 팔아달라 부탁했어. 그래, 잠깐 어디 갔다 왔어요? 백화점 갔다 왔어. 와서 보니까 계약이 체결돼 있네. 뭐라고? 갑의 대리인 중개업자을 상대방 병이 됐네요. 이게 돼요? 안 되지. 중개업자는 뭐 해야 돼요? 중개하는 거지. 대리권 준 거 아니라고. 이거 뭐가 없어? 숙권행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자, 친한 친구한테 위임을 합니다. 맞아, 저 제주도에 있어. 친한 친구가. 나 대전에 있어. 직접 내려가야 돼요? 부탁해야 돼? 부탁하죠? 그리고 이 친한 친구한테 뭘 줘?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숙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 고용, 위임 있죠? 이런 걸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고 대리권이 붙다 묻다. 이건 뭐죠? 무슨 행위죠? 무슨 행위? 숙권행위. 자,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숙권행위가 반드시 붙는다. 고용 위임 계약이 있으면 반드시 대리권이 붙는다. 그러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구별해도 안 해야 돼? 그럼 숙권행위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잖아. 구별하는 얘기지. 그럼 한번 이제 묻는 거야. 그러면 숙권행위가 수반된, 숙권행위가 붙어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빼앗아 보세요. 영업사원 대리권을 뺏어보란 얘기야. 고용계약 해고? 해고? 좋습니다. 해제야 해지야? 해지. 고용계약 뭐하면 해지. 해지는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럼 고용계약이 해지가 되면 날라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하면? 종료가 되면 밑에 거 말하지 않아도 자동 끝나지. 근데 이 사람 영업 실력이 탁월해. 근데 뭐 실수로 했어. 자르기 싫어 회사에서. 그러니까 뭐야?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요. 예? 당분간 와서 그냥 사무실에 와서 그냥 놀아라. 아무도 하지 말고. 숙권행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는 그대로 두고? 고용량 그대로고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끝에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이미 대리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야? 종료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랬지. 아, 그러면 뭐가 빠졌구나. 숙권행위 철회되어 있는데 그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랬잖아. 모두 있는데 원인된 법률관계 그대로 두고 숙권행위만 철회해도 좋은데. 그래서 리을짐은 틀린 거야. 그래서 영업사원 대리권 빼앗아 볼 것 연습해 볼 말이야. 그럼 영업사원은 왜 무슨 계약이 있고요? 고용계약이 있고 밑에 숙권행위가 있잖아. 그 고용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밑에 숙권행위 있잖아. 그러니까 숙권행위가 원인된 법률관계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는데 혹시 만약에 숙권행위가 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대리권 뺏는 방법은
원초적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고용계약을 만다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뭐만? 속권행위만 철회해도 좋다. 그래서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두 가지야. 뭐?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 끝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숙권행위만 철회. 자, 리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미음이 뭐죠? 무권대리인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정해서 본인에게 취협 확답을 모여 최고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땐 취인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방 아까 얻어맞았지. 시상발 시상발 하지만 잘 내용을 안 본다는 거야. 조문을. 그래서 아까 했죠.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무권들이 아니고 본인. 그래서 본인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바라지 아니한 때고 그 다음 취인한 것이 아니고 취인 거절로 본다. 131조. 그러니까 13번도 가짜면 뭐예요? 대리의 3명 관계하고 그 다음 뭐야? 복대리하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 다 섞어서 한 번에 낸 거야. 이렇게 이것저것 뭐 해서 짬뽕 문제야. 그러니까 13번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 니은 미음. 그래서 정답은 거기 3번이 되겠다. 그래서 특히 그 임의대리 종료사유 있죠. 어? 영업사원 대리권 빼앗아본다 생각해보란 말이야. 영업사원 대리권 뺏는 방법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측에 이제 15번 가봅시다. 다음 중 무슨 대리? 복대리. 자, 거기 보시면 1. A가 B의 임의 대리인. A는 B의 승낙 얻어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B 지명. 또 본인이 잘났죠. 네? 본인 지명에서 복대리 선임했을 때 자, A는 그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B에게 뭐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거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임의 대리인 책임 경감 사유. 두 번째, A가 B의 임의 대리인 경우 A는 질병으로 해서 대리할 수 없는 때 복대리 뭐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A는 본인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틀렸죠? 그래서 책임 문제 기억하라 하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책임 뭐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 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1번처럼 본인이 지명했을 때 책임이 경감된다. 모든 책임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맨날 제가 122조 가서 조문 잘 확인하라. 122조에 책임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책임이 전적인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지는 거야. 모든 책임. 두 번째 책임은 부득이한 경우일 때 책임 경감돼서 선임 감독상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책임으로 가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B의 법정 대리인 경우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나 A는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럼 이것도 잘 모르더라도 눈치 작전 가면 눈치로 때려잡으란 말이야. 뭐? 아, 2번, 3번도 보면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니,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으면 둘 중 하나 거짓말 하는 거겠지, 뭐. 그렇게 해서 뭐야? 답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2조 가서 책임 두 가지 자꾸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5번에 2번, 3번 통해서 몇 조? 122조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대리인은 대리행위에서 상대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본인에게 뭐요?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에 뭐 하더라도 인도하더라도 본인의 인도 의무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거 뭐야? 결국 복대리인이 뭐하면 수령하면 본인이 수령하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서에서 법률행위에서 민법 129조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도 뭐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갑이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행위가 있죠? 수권 행위가 있어요. 을. 그래서 을이 계약을 교섭 진행 중이야. ING 중이야 지금. 누구하고? A하고. 이 계약 교섭 진행 중 갑이 을의 을의 행실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수권 행위를 철회했어요. 이 행위를 뭐 했다고요? 철회를 했어요. 철회하게 되면 을의 대리권은? 대리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호권 뭡니까? 을이 병을 뭐로 선임해서? 복 대리인으로 뭐 해서? 선임해서 기호코 A랑 계약을 체류트로 유도한 거예요. 이때 A가 만약에 뭐라면 선임 및 뭐라면 무과실. 그러면 누가 갑이 뭐한다? 책임진다. 그래서 무슨 대리도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편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똑같죠. 대리권 뭐죠? 소멸 후 표현 대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대리도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57페이지 갑니다. 복대리 1번 임의 대리인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법인권 인정되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 인정.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 유약에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본인에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이게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세 번째,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법정 대리인은요, 전적인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있을 때 선임감독상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이것도 선임감독 2번, 3번 같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둘 중 하나가 거짓말 할 것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슨 관계가? 내부 관계가 뭐예요? 존재하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맞습니까? 자, 누구 이름이에요? 대리인 이름이야. 이게 만약에 본인 이름하면 안 돼요.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이다? 대리인 이름.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묶어 드릴게요.